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무나 봤는데 반말하고 이러진 않아요. 그래도 개념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딘가에 노래방이나 아니면 저는 사실 홍대도 좋아하고요. 그 막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거 많이 파는 데 있거든요. 그런 것도 좋아하고 인형 뽑기장이나 게임장에서 저를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컨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컨셉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춰가지고 옷을 입고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하나를 무조건 저는 하고 나가고 막 이런 건 없어요.